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인생을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 아마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만남입니다. 만남.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 즉 관계가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왜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이렇게 식욕이 없지. 분명히 좋은 일인데 왜 내 마음속에 이런 일이 있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이 있고 풀어지지 않는 관계에 막힘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행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혼들을 요새 현대인들이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혼 사유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격 차이다. 그런 말을 해요. 성격의 차이라는 게 뭐냐? 대화가 안 된다는 뜻이죠. 허무지 이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요. 서로 맞장구 치고 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부부여야 되는데 말을 하면 싸우게 되고 가치관이 다르고 사사건건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허무지 이제 더 이상 견뎌낼 힘이 없을 때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사람의 인생 가시를 만나서 인생 채찍과 인생 가시를 만나서 극심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의 지금 마음이 편안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근심이 큰지 몸이 약해질 정도로.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80대 90대 거의 관절이 온전한 분이 없어요. 거의 수술하시고 절뚝거리고. 근데 오래 써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밭에서 논에서 일하셔서 우리들 양육하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인생이 고난이 극심하면 뼈가 쇠해져 버립니다. 뼈가 골수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소갈이하고 자식 키우느라고 소갈이하고 그런 한 맺힌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몸의 관절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성경과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11절 보세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힘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운운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어느 날 길거리를 갔더니 나를 외면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제까지 형님 동생 했는데 안면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왕이요 칭송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 아픔, 그 슬픔. 그래서 긴긴 밤 잠 못 이루고 내가 심령이 깨진 자와 같고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것이 보여요. 나를 해하고 나를 대적하기로 음모를 꾀하고 그물을 쳐놓은 것이 보여요. 다윗이 일찍이 리더가 된 사람이거든요. 장군이 되었고 또 쫓겨다니긴 했지만 추종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이른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생활고를 겪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윗이 오늘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은 관계에 일어나는 아픔이에요. 원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접자도 일어날 때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잊혀진 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나쁜 놈이 되어 있고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되어 있고 그 시련과 갈등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광야교회를 헤맸습니다. 여기 가서 또 상처받고 여기 가면 괜찮으려나 근데 거기도 또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고 또 여기 가서도 아픔을 느끼고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을 광야교회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제가 가나안을 만난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나안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프게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역시 적들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오니 역시 영적으로는 풀리는 것 같은데 역시 이것도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또 일곱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데렐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데렐라가 행복했을까요? 신데렐라의 마지막은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들어가는 것이죠. 궁궐 생활이 시작됩니다. 신데렐라 2를 내가 써보려고 그래요. 신데렐라는 과연 궁중에 가서 행복했을까? 머리가 비었잖아요, 신데렐라가. 미모로 그냥 왕자 아내가 된 것이지 왕자가 한눈에 반해서 신데렐라를 데리고 갔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시련들이에요. 궁중의 법도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어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 대하는 예법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착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신데렐라는 행복했을까? 아마 예전의 삶을 더 동경하고 행복함을 그리워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어쩌면 그때부터 진정한 십자가의 짐은 시작될지도 몰라요. 저는 목사가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미치게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때 남들은 신학교 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세상의 최고의 대학이었고 그리고 날아갈 듯 기뻤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무거운 무게도 있었지만 기쁨이 더 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최종 목적은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만이 우리 생애의 목적은 아니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대우받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 가시, 인생 연단, 시련 환란 가운데 다윗이 드리는 하나님께 멋들어지게 드려지는 고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아닌데 7절 한번 보시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극심한 인생 가시, 환난 시련이 있지만 다윗이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아니라면 나는 슬퍼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련이 올 때
견디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 이 고비를 참자.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것. 환난과 시련이 올 때,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움크리고 견디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올 때, 사방의 비방과 고통이 일어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앞에 절망합니다. 낙심해버립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4주 훈련을 받았는데 제 전 기수가 훈련이 힘들다고 화장실에 가서 목을 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상이 걸려가지고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또 죽을까봐.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훈련을 편하게 받았는데 4주 훈련 중에 2주를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정신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더 죽겠더라고 앉아가지고. 습기 차고 더운데 앉아가지고 계속 정신 죽지만 말아라는 거예요. 죽지만 말아라. 근데 나중에 2주 지난 다음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동안 2주 동안 안 한 훈련을 2주에 다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제가 이 대목이 생각이 나면서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강력히 주시는 도전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너무 힘들다는 말과 죽겠다는 말들과 못 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성령님이 지적하는 건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힘드세요? 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힘드십니까? 정말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말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의 입을 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지 않으면 힘들다는 소리야 이 시간 이후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은 거짓이네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어렵다고요? 이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자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닌가?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런 소리를 내뱉으면서 끌려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십자가를 주셨다고 믿으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적극적으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건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7절 다시 보면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시련을 아세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하다든지 몰라서 우리 인생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알지만 내가 꿋꿋하게 견디기를 기다리시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아, 이 고난도 감사하구나. 어떤 분들은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은 고난을 안 당해봐서 그런가 봐. 지난주 말씀이 이거였죠. 징계가 사랑으로 여겨지는가? 징계조차도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좋은 일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도 내 영혼을 바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하고 패역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경고하고 눈물로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 범죄한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래요. 자, 사단에게 매이게 되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고난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범죄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님 오실 때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 육은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받더라도 마지막 날에 그 영은 구원받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천국을 믿는다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고난이 어째서 유익이냐?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바로 알게 되고, 아무리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고 싶다고 해서 바르게 살아지던가요? 여러분, 내가 정직해야지 그런다고 정직해지던가요? 누가 나에게 정직하라고 교육을 시킨다고 정직에 집딜까? 아니에요. 안 돼요. 정직하지 못했을 때 시련을 당하고 연단을 받은 자만이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욕심을 내려놓기로 결단한다고 욕심이 내려지던가요? 안 됩니다. 욕심을 품었더니 내게 하나님께서 가시 연단을 통하여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과한 자는. 다윗이 두 번째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14절. 아까 우리가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것을 대충 봤어요. 근데 14절에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죽게 되어도, 억울해도, 사방에 적들이 비방하고 의도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작당을 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 주자거든요. 로드. 당신은 내 인생의 유일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타락한 사람도 부지기수록 많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경거망동한 말이고 발칙한 말이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유명한 말이 됐습니까? 니체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던 배경이 있었어요. 니체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도 목사고 그의 외삼촌들도 다 목사입니다. 그때 어릴 적에 자기 동생이 죽습니다. 자기가 5살 때 자기 아버지가 머리에 크게 상처를 받아서 죽습니다. 니체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있어서 신은 죽은 신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화장실에 가면 써있죠? 신은 죽었다. 니체도 죽었다. 낙서한 놈 죽는다. 청소 아줌마. 그렇게 써있어요. 니체에게서 신은 죽은 신이. 왜? 그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 절대로 여러분 어의의 장난이라고 듣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는 자는 사이비도 그렇게 합니다. 능력도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립니다. 점장이 집에 드나들어도 우리 집에 우환이 잠시 없어지기도 합니다. 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숱하게 어려움을 겪으셔서
자신의 모든 퇴직금과 작은 액수의 연금들, 그것이 생명줄이거든요. 목사에게는 교회의 운명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기울어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목사님이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를 살리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낙향하여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그 노력으로 자기의 전생애를 쏟아부었던 그 교회는 지금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사모님은 병들었습니다. 자녀들도 뚜렷이 내놓을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까? 우리가 그런 의문점을 갖는데, 우리가 주의 종이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보십시오. 신학생들이 졸업할 때 부르는 모든 찬양은 이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결연하게 찬양하거든요. 요새는 그 찬양을 잘 안 하나 봐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디든지 가서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들이 다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스데반을 죽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당신의 종 바울이 처참하게 열토막 나서 죽는 현장에서 천사를 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하신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학교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신학생들 앉혀놓고 설교하시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당신들은 개입니다. 개. 사람들 놓고 개라고 그러네. 주님이 목자고 성도는 양이고 당신들은 목자가 필요에 의해서 양을 거느리고 먹고 입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일 뿐이다. 근데 개들이 이렇게 말이 많냐고. 개들이 왜 그렇게 싸나와. 개들이 할 일도 안 하고 개는 양을 위해 존재한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를 개라고 불러주십시오. 개가 자아가 살아있으면 되겠어요? 개가 고집이 있으면 되겠어요? 목자의 쓰임에 따라서 쓰다가 어느 날 쓸쓸히 사라지는 존재. 그러나 그것이 복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밖에서 가장 예수님다운 삶이 누굴까? 역사에 많이 있었지요.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성경에 기록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성경의 어떤 인물과 비교도 빠지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순천으로 유학 보낸 자기 두 아들이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그 범인을 잡아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원수를 손 목사님은 탄원하여 살려서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자기 아들을 삼을 때 손 목사님이 말하시는 게 이거였습니다. 내 두 아들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 내 아들을 죽인 이 원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양자 삼는다는 거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손 목사님이 아들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께 열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감사의 기도. 첫째, 나 같은 죄인이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에 하나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히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중에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열 번째,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두 아들이 죽었는데 복을 받았대요. 어떤 복? 사랑하는 마음 주신 복,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복, 천국에 갔다고 하는 확신 주신 복. 미치지 않고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천국은 미친 자가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 성경대로 못 삽니다. 속옷을 논하는데 겉옷을 어떻게 벗어줍니까? 내 것을 노리는 원수가 술을 부리는데 어떻게 그를 품고 기도하고 버젓하게 그것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양심으로. 그러나 그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원수가 잘 때라고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미치지 않고야. 미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미친 자가 정상이에요. 하나같이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자들은 다 미친 자들입니다. 미쳐야 합니다. 아주 미쳐야 합니다. 그것도 설 미치면 안 돼요. 설 미치면 본인도 괴롭고 주님도 괴로워. 아주 미쳐버려야 돼요. 미치되 아주 미치자. 천국은 미치광이들이 가는 곳이에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줄 수 있는 미친 자들. 자기의 아들의 두 아들이 죽었는데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는 자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끝까지 그들을 염려하고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염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쳐 죽이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 염려하고 중보기도 하며 죽을 수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안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합리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식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젠틀합니다. 다 맞는 말 합니다. 그러나 미치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깜짝 놀라는 건 너무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북한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꼭 북한에서 전당대회 하는 것 같다. 김일성 찬양하고 숭배하고 다른 소리 하면 정지해버리고 그렇잖아요. 감시하고 교회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 너무 비슷하다. 그들은 악령이 지배하는 것인데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를 것이 없다. 나쁜 놈은 여전히 나쁜 놈, 좋은 사람은 여전히 좋은 사람 대우받고, 힘 있는 자는 대우받고, 약한 자는 천시하고, 마음에 안 드는 자는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은근히 밀어내고. 이게 세상의 논리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제가 꿈꾸는 교회가 무엇인지 합니까? 지금은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초기에 한 15년 식물인간으로 집에만 누워있는 어머니를 모시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그 딸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었는데요. 그 딸이 결혼을 포기하고 그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50줄이 다 될 때까지 그랬는데 그냥 자신도 많이 망가져 있죠. 어죽하겠습니까? 근데 그 집안의 자녀들이 그렇게 효자였어요. 어머니를 응접실 가운데 욕창이 나니까 고무 튜브 침대에다가 모셔놓고 하루에 12번씩 20번씩 잠자다가 일어나서 뒤져버리게 하면서 욕창이 안 나기 위해서 욕창이 생기면 사방팔방 돌아다녀서 최고의 약을 구해다가 치료해 주려고 애를 썼고 어머니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대소변을 날마다 받아내야 하고 그 집에 들어가면 냄새가 코를 찔러서 목사이지만 불편합니다.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모든 그 집안의 모든 사이클, 자식들 그리고 애경사, 대소사, 일정 행사들이 다 말 한마디 못하고 누워있기만 하는 목석과 같은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즉 어머니가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그 누워있는 어머니가 힘이고 그 누워있는 어머니가 절대적이고 그 누워있는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누워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끗하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누워있는 기간 동안 가족여행 한번 못 갑니다. 반드시 한 명은 남아있어야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가족여행을 가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가 모두 품는 것이 그 사람을 우리가 다 이해해버리면 되잖아요. 그 사람 우리가 다 용납해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사랑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될 게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청춘 전부를 빼앗아가는 어머니도 밤낮으로 뽀뽀를 해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한마디 말 없는 엄마에게 대화를 주고받아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것이 교회지요. 손 목사님이 미련해서 참은 게 아니잖아요. 할 말이 없어서 원수를 아들 삼은 게 아니죠. 여러분, 미련해서 힘이 없어 할 말이 없어서 참는 것도 견디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답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상해요. 교회가 어느 때는 꼭 투전판 같을 때가 있어. 저는 노름은 안 해봤는데 노름한 사람들 보면 돈 땄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은 노름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끄덕거려 버렸어. 본능적으로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의 과거를. 돈 땄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잘못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잘했대. 다 잘해. 다 자기 생각이 맞대. 그렇지 않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어때요? 다 잘못했다고. 다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았다고. 내가 미안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 안 가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대단히 훌륭합니다. 수준이 높은데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조차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하찮은 고난이 깨서 되겠냐고 말이야. 죽을지라도 내 입술로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해야 할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쓸면 뱉어버리고 달면 담고 담고 미운 짓 하면 밀어내버리고 예쁜 짓 하면 손잡아준다면 과연 우리에게 예수 믿는 증거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극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인생 가시 연단을 받는 중에도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자,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네, 찾았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불렀습니다. 어느 때? 핍박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억울한 일을 할 때, 심장이 터질 만큼 괴로울 때 내가 주님을 부르고 찾습니다. 의외로 고난이 오면 당연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고난이 올 때 주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솔직히 말하면 적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리하셨는지 몰라요. 입시에 붙게 해달라고는 열렬히 기도하는데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떨어진 다음에 기도해야 되지? 더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이 왔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합격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어차피 떨어질 사람은 정할 수밖에 정해져 있는 건데 그 떨어지는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떨어지면 더 기도해야 되죠. 왜? 위기가 왔으니까. 진짜 환란이 온 거 아니에요. 합격하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합격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제 떨어지면 진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엎드려야지요.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작정을 하고. 근데 좋은 배우자가 만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해야 되잖아 이제는. 사업을 구상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우리 인생은 고난이 오면 피해버리는 거예요. 타락하고 넘어지는 사람조차도 많아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지금.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 목회가 너무 힘들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어이 전화해가지고 어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안 되겠어. 바람이나 쐬세. 그리고 자유로를 싹 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해법이냐. 여러분 그것이 해법일까요?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밀려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지요. 근데 아는데 몸과 마음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주님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고난이 오면 피해버린다니까요. 부딪혀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나타나면 도망해버려. 피해버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다고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내 인생 상황과 판단과 결정의 순간에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날마다 살지는 않잖아요. 세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 상황, 사건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팔려서 37에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다가 팔아버렸어요. 남이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했어요.
보는 순간 눈이 안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그 상황에 개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 말로 안심을 시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일을 기획하고 연출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여러분에게 복수하겠냐.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 순간 찾지 않았다면 요셉은 손에 피를 묻혀야 했어요.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상황에 개입을 시키니 다 해석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구나.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구나. 도구를 심판하면 뭐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다윗은 주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부르짖어 간절히 구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랬더니 모든 의문점이 풀립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은 풀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눈으로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고난도 시련도. 왜 공평하냐?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셔요. 그러나 형통한 인생은 인생의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편안하게 사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클수록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역사가 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결론 맺습니다. 시련이 오면 믿음을 합니다. 환난은 닥쳐봐야 그 마음의 중심을 합니다. 시련이 올 때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